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우리 강타영 7연 마누라인지 7연 마누리였는지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음정 없이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 노래 알겠다 싶으면 바로 본인들의 별명, 호칭을 얘기해서 제가 말씀하세요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유미 씨부터 별명. 별명? 졸리? 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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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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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 유루미. 자. 잘 붙는다. 가겠습니다. 헉!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알겠다 싶으면 바로 두루미 또는 둘리를 얘기해. 유루미 또는 둘리를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잔데 내 마음 너도 알고 있는 거 알아. 아, 이건 쉬운데. 그래. 오빠도 알아? 이제 그럼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어, 이걸 몰라? 쉬운데. 뭐야, 팬 아니잖아. 둘리. 어, 둘리. 캔디. 어, 둘리. 캔디. 와우, 뱀, 정답. 내 마음도 알고 있는 거 알아. 우리 이제 너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오, 이 소리 되게 헷갈린다. 어, 이건 진짜 어렵다. Someone. 아, 이것도 쉬워. Can someone, 오버가 someone, can someone. 난 앨범을 좋아했어. Can. 둘리! 정답! 뭐? 뭐? 정답! 정답! Can someone. 천사의 후예. 아, 아닌가? 정답! 하지만 나라 나 이제 이제 너는 누구를 느껴 지금까지 이제 너는 너의 일에 모든 것은 포기한다. 그들은 나 지금 빼앗어 하나란 꿈도 빼앗어. 아, 우리가 더 잘 알아. 이제 너는 누구를 느껴 지금까지 이제 너는 너의 일에 모든 것은 포기한다. 그들은 나 지금 빼앗어 하나란 꿈도 빼앗어. 나 이제 이제 너는 너의 일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들은 나 지금 빼앗어 하나란 꿈도 빼앗어. 아, 우리가 더 잘 알아. 야, 너희들 안 되겠는데 이 두 사람한테. 야,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할 거랬다. 그러니까. 아,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는 그럼 세윤이가, 세윤이가. 앗. 쌀이. 유름이. 어? 앗. 쌀이. 유름이. 어? 쌀이? 유름이. 앗, 앗만 듣고? 오늘도 짜증나는 날이네. 진짜 짜증나는 날이네. 정말 아무거나 말해. 아침에 날 깨웠지. 라면 먹고 잤더니 어리고 통통 먹고 오늘도 짜증나는 날이네. 시, 엄마 더 자고 시, 어. 거기 진짜 팬이네. 우와. 앗, 쌀이, 쌀이, 싸, 싸, 쌀이, 쌀이. 응? 아, 쉽다. 이거 너무 쉽지. 앗, 쌀이, 쌀이, 싸, 싸. 어, 그만. 왜 이래, 가사가. 쌀이, 쌀이. 어? 가사가 왜 이래? 앗, 쌀이, 쌀이, 싸. 아하, 가사가. 어, 이거 좀 부르세요? 야, 이거 추민트 가야 되나? 추민트. 근데 추민트 가면 너무 쉬울 것 같아. 추민트. 천천히 한번 봐, 천천히. 천천히. 아, 너무 쉽네. 유루미. 유루미. We are the future. 네, 왜 이 유루미 정답! 왜? 아, 뭐야? 이렇게 해서 자리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고? 같이 춤! 빵 이거잖아. 그거 맞췄어. 그럼 춤. 내가 하나 내고 마지막 세윤이 형이. 자, 제가 두 분 다 또 배우시니까 저도 제가 그 배우 톤으로 그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마신 것 같아. 어? 나 이거. 어. 그러나 왜 내가 그랬는지 물어보지 마. 오늘은 괜찮아. 얼굴은 부어있고. 유름이. 유름이. 유름이 정답이 뭐야? 오늘
세상에 또 짜증나는 날이네. 그렇게 하면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 정답이니까. 아, 아까 빌라주셨어. 왜 내가 그랬는지 문어 10분만 더. 어, 지금 2대2야? 2대2야. 마지막 문제. 이거 맞추면 결정돼요. 그래요? 야, 마지막 문제는 이거는 스피드가 문제입니다. 너무 쉬워요. 내 눈에는 너밖에 뭐지? 뭐지? 할 말이 없어. 갈 수도 없어. 어? 뭐더라? 눈물도 없어. 아, 너무 진짜. 느낌도 없어요. 둘리 혓바닥. 혓바닥 제대로. 행복. 아니야? 아닌가? 자, 아니야? 다시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해. 자신감이 없어요. 자. 아, 유름이. 약속된 시간이 왔어요. 행복 맞잖아. 행복 맞지? 유름이 정답.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신감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유미 씨는 어떤 네. 시간이냐면 어, 이거. 이거요. 할 말이 없어, 갈 수도 없어, 눈 없어, 힘도 없어, 내 앞에서 이른 날 바라봐. 약속된 시간이 왔어요, 그대 앞에 있어요, 두려움에 울고 있지만 이거 우리 유미 씨는 맞췄지만 탈락이었냐면 마치 OMR카드에다가 정답을 썼다가 어, 아닌가? 하고 지운 상태였어요. 바로 끝까지 네, 자신감 있게 믿었어요. 네. 아니 근데 OMR카드 한 장만 더 주세요. 지금 진짜 두 사람 다 근데 아, 제대로 된 그죠? 클럽 H.O.T라는 거를 아, 인정! 야, 우리 선물 주세요. 실제로 동점이에요, 동점. 가만 있어봐. 야, 강타한테 전화! 지금 라디오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10시부터 12시. 강타 형, 문자 보내볼까요? 통화. 하나 할게? 아니야? 가야겠다. 네, 형님, 희철입니다. 네, 형님, 희철입니다. 형님, 저 지금 인생술집이라고 이제 동영상을 하는 거 녹화 중인데요. 여기 배우 정유미 씨랑 그리고 유인영 씨가 나왔는데 클럽 H.O.T 출신으로 7연 마누라였대요. 형님, 통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짧게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니, 잠깐만. 강타야, 동영상인데. 아, 안녕하세요. 너 이 녀석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아, 그 인형이랑 같이 드라마 찍을 때 네. 키스 씬 때문에 진짜로 하실 수도 있겠구나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싹 대더니 자기 손가락을 그렇게 계속 빨더래. 제가요? 어? 무슨 말이지? 아니 그때 키스 씬 있었는데 왜 직접 입에다 안 하고 손을 대고 했냐고. 아, 그게 아마 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뭐, 아마 이렇게 술에 약간 취해 있는 상황에 였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네. 실제 사석에 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야, 이러면 일이 커지잖아. 얼른 끊어. 아, 진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손을 대고 자기 손을 대고 그러니까 매너를 지킨 거지 강타가. 지금이라도 그냥. 오 지금이라도 그냥. 오 지금이라도 그냥. 저기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부럽다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두 사람이 어렸을 때 그렇게 강타를 좋아했더라고. 잠깐 아, 바꿔줄게. 자 유미 씨부터. 네. 우리 유미 씨부터 지금 다리 다 나아가지고 괜찮아요. 다 나았죠. 네. 잠깐만. 아 네. 여보세요? 안녕. 네, 오빠 오. 안녕하세요. 좀 뺀다. 라디오. 네? 네? 술 많이 마셨어? 아, 아니요. 조금요. 아, 심쿵 멘트. 오늘 진짜 라디오에서 하는데 아니야? 예, 네, 먹고 있긴 해요. 라디오 이제 들어가셔야죠. 이제 곧 생방 시작하지. 아, 전 녹음해놓고 왔는데. 아, 진짜? 예, 네, 오늘 생방 파이팅 하세요. 아, 뭐 재미없게 그런 얘기를 해. 다른 얘기예요. 오빠 얘 어렸을 때 진짜 오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지금도. 네? 오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왜 이렇게. 다정하게 통화한다. 촬영할 때도 한 마디도 그런 말 안 했잖아. 네. 네. 좀
빨리 좀 말하지. 네.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고요. 네. 나중에, 네, 나중에 유미랑 희철이랑 같이 보자. 네, 나중에 한번 봬요, 오빠. 그래, 유미랑 같이 해서 내가 밥 살게.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저기, 강타야, 우리가 지금 이 게임을 했었는데. 네네. 잠깐만. 제가 형 노래를 내볼게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강타가 얼마나 빨리 맞추는지 한번 해볼게. 지금 이 가사만 얘기해가지고 과연 진짜 H.O.T. 강타는 얼마나 빨리 맞출지 잠깐 기다려, 희철이가 얘기.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마신 것 같아. 술을 너무 마신 것 같아. 오늘도 짜증나는 날이네. 자, 하나 더. 내 눈에는 너밖에 보지. 할 말이 없어. 행복. 와. 역시 다르다. 하나 더 할게요. 나만 몰랐었던 something. 아, 모르시겠어요, 형 이 노래? 아, Girls' Day. 와. 오. 야, 형, 형, 저 세윤이에요, 형. 하나 더 낼게요. 맞춰보세요. 싸? 싸? 싸리? 싸? 싸? 몰살이라뇨, 형님. 형님 노래예요. 아, 내 노래야? 네. 우리 노래, 우리 노래? 아, 싸리? 싸리? 와! 형님 대단합니다. 형 유미 씨랑 인영 씨가 진짜 형님이랑 꼭 같이 보고 싶다고 하고 저도 꼭 그 자리에 부르네요. 불편한가 봐요. 네, 형. 같이 밥 먹자. 예, 형 사랑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강태 형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받아 놓겠습니다, 형님. 네가 받아라.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 시켜서 받은 겁니다. 오케이. 네, 형 라디오 화이팅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강태,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너무 확실히 또 DJ라서. 오, 그러니까 썸띵을. 썸띵. 오, 자, 좋습니다. 자, 다음